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이 영상을 보면서도 누워있고 먹고 있진 않은가? 요즘 같은 시기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귀찮으니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면 어느새 뱃살이 두둑해지고 바지 위로 살을 걸치고 있는 내 모습. 그냥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어서 살 빠진 기분 느끼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빠른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과 보조제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다. 하루 만에 붓기가 빠져서 안 맞던 반지가 들어가요. 뱃살이 쑥! 몸이 가벼워져요. 광고만 보면 하루가 다르게 뱃살이 빠지고 곧 안 맞던 바지가 맞을 것만 같다. 하지만 사실 이건 눈 속임. 가짜다. 뱃살의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빼는 물빼기인 것. 단기간 설사, 이뇨 등의 작용으로 살이 빠진다고 속이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이어트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쉽고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다고 느껴 다이어트 약을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쉽고 빠르게 살을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없다. 쉽고 빠르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없다. 그 결론을 대변하듯 연평균 다이어트 지출 비용은 300만원에 육박하는 데 반해 다이어트 실패 비율은 99.5%라는 결과도 밝혀졌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0.5%에 초점을 맞춰보자. 야나두 피트니스는 전문가 100여 명을 통해 3년 6개월 동안 1000가지가 넘는 방법을 연구했다. 쉽고 빠르게 살 빼는 방법은 없지만 쉽고 빠르게 살 빼는 습관은 찾을 수 있었다. 살 빼는 습관, 바로 운동을 하는 습관이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쉽게 살 빼는 습관 알려주겠다더니 기승전 운동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헬스장을 등록해둔 채 가지 않고 100만원에 달하는 10에서 20회의 비싼 PT를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PT하는 그 순간에만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헬스장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럼 도대체 살을 어떻게 빼라는 거죠? 당신은 비싸고 재미없고 힘든 운동을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들어줄 케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야나두 피트니스의 야핏 사이클은 단순히 운동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케어 프로그램이다. 운동을 알려주고 실행하게 하고 보상해서 지속하게 만든다. 아, 벌써 하기 싫어. 그럴 수 있다.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운동하라고 하면 벌써 4시간을 내야 하고 30분 하지 못할 바엔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러니 일단 딱 10분만 참고 해봐라. 10분만으로 운동했다고 할 수 있다고? 뚝배기에 10분 동안 팔팔 끓여서 나온 순댓국밥은 시간이 꽤 지난 후에도 여전히 뜨겁다.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다. 애프터 번이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단시간에 고효율 운동을 하면 쉬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이 연소되는 착한 효과이다. 전문가들도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 운동을 하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운동 할 줄 모르는데 시간만 짧으면 뭐하냐? 할 줄 모르면 알려준다. 10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클, 필라테스, 요가 같은 운동을 100여 명의 전문 트레이너가 강의로 가르쳐준다. 또한 신체 정보, 운동 부위 등 개인 프로필을 입력하면 나만의 맞춤 운동을 추천해주고 운동 정보를 꾸준히 기록해 체계적인 매니징 시스템으로 나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재미없으면 끝! 그래서 야핏 사이클은 혼자 타는 라이딩 모드, 친구들과 함께 타는 레이싱 모드로 게임하듯 재밌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운동 한 만큼 마일리지가 쌓인다. 매일 운동하면 돈까지 쌓이는데 운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 데에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다이어트, 이젠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해야 한다. 야핏 사이클.